김상하 선수와 사카야코 선수의 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로 사카야코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4세트 경기는 김상하 선수가 초구 공략합니다. 오늘 두 선수가 초구를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초구는 모양이 좋습니다. 아, 모양은 좋았는데 득점부터 안 되네요. 이게 길게 빠지네요. 그러네요. 아하. 전체적으로 뭔가 경기가 살짝 김상하 선수가 생각하기엔 조금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네. 지금은 진행 방향도 괜찮았다고 봤고요. 두께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씩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배치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고 연습하고 오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실제 경기에서는 득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다. 네. 선택을 한 건데 뭐 연습했던 내용과 실전에서는 사실 조금 다른 것들이 많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뒤로 돌려치기. 얇은 두께 잘 쳐냈는데 아 대략 길어요. 조금 길게 네. 진행이 됐어요. 자, 첫 이닝 득점하지 못하는 김상하 선수와 사카야코 선수. 사카야코는 이번 세트만 따내면 올 시즌 두 번째 4강 진출인데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 뒤돌리기. 천천히 찾아갑니다. 성공. 하나카드 챔피언십 자 우승 당시에 결승에서 김다희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당시에 뭐 이신영, 우희인, 뭐 차유람, 최혜미, 준결승에서는 기세 좋았던 정수빈 선수까지 이제 무너뜨리면서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또 그때 우승 당시에 김상한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네. 한번 느꼈는데 정말 많은 응원들 단들이 현장에서 열띤 응원을 보여주더라고요. 김상하 선수도 결승에 한번 진출했었고 또 이제 우승도 한번 차지하면서 최근에 좀 뜨거운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이제 많은 팬들이 또 생겼어요. 네. 그렇죠. 사카야코 옆돌리기. 아예 짧은 쪽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사이 공간으로 빠지죠. 길게 진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흘러가는 경기인데 김상하 선수에게도 어쨌든 좀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세트를 가져가면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되면 사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역으로 아 조금 길게 또 진행이 되네요. 제가 뭐 경기 전에 김상하 선수 사카야코 선수 올 시즌 뭐 첫 대결이긴 한데 지난 시즌 휴원스 32강에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32강에서 만난 사카야코의 김상하 선수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자, 4세트는 1대0으로 김상하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길게 진행하는데요. 네.
좋지 않은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김상하 선수가 이제 성적을 조금 올리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나타난 특징들이 김상하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은 생각보다 그 기량을 많이 잘 못 보여주더라고요. 파괴적인 공격력으로 이제 상대를 괴롭히기보다는 상대의 약간 손발을 묶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상대 선수가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득점력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LPB에 몇몇 있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이렇게 경기라는 걸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이런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김상하 선수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짧으네요. 뱅크샷 시도했던 사카야코. 지난 시즌 휴원스 LPBA 챔피언십 당시에 이제 32강에서 김상하가 사카야코를 2-1로 꺾고 16강, 뭐 8강, 4강 넘어서 결승까지 갔는데 김가영 선수에게 이제 결승에서는 패했었고요. 당시에 사카야코가 0.679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를 펴질 못했어요. 그렇죠. 사카야코 선수 입장에서는 0.6대 에버리지면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라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자, 옆 돌리기. 성공. 2-0으로 앞서가는 김상하. 당시 김상하 선수는 세트 스코어 2-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기는 세트는 뭐 7이닝, 8이닝 만에 이제 승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점대 에버리지 1.57, 1.125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었는데요. 자, 옆돌리기. 오늘 이 옆돌리기 확률이 네, 이번엔 득점됐어요. 옆돌리기 확률을 좀 높여가야 됩니다. 자, 3-0으로 앞서가는 김상하. 살짝의 빗각에서 속도감을 데려 조금 내주면서 1쿠션에서의 반발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의 방향이 앞돌리기로 가는 두께를 써서 앞돌리기 끌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진 않겠죠? 네. 일단 3-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이번 세트는 초반에 득점이 나질 않고 있어요. 사카야코 선수는 현재 4이닝째 득점이 되지 않고 있고 네. 받는 배치들이 이렇게 엄청 썩 편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옆돌리기도 득점될 때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옆돌리기가 아닌 더블 쿠션을 친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그렇죠. 안쪽으로 정확하게 옆돌리기를 네. 치기엔 조금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다음 배치. 이거 길게 가는데. 기네요. 흔들리네요. 흔들립니다. 한 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자, 4세트 초반 흔들리고 있는 사카야코. 자, 노란볼이 김상하 선수의 큐볼인데 코너 쪽으로 가서 자,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비껴칠 생각인가요? 왼쪽을 겨냥하는 걸로 봤을 때는 김상한 선수도 옆돌리기 혹은 더블 쿠션 쪽으로 가는 듯합니다.
김상환 선수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좋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코너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옆돌리기가 또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보기엔 예민해 보여도 이게 안도의 한숨인가요? 뭔가 긴장하고 좀, 있다는 예, 그렇죠. 듯한 느낌이네요. 이 본인의 텐션을 좀 조절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조금 퍼졌네요. 좀 불안하죠. 네. 우리가 뒤돌려치기, 앞돌리기, 옆돌리기 뭐 여러 가지 공략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배치 아니에요? 그렇죠. 옆돌리기, 앞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비껴치기 네. 뭐 비껴치기. 이런 네. 가장 대표적인 배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당구 저쪽에 붙어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것도 일단 코너를 향했는데 네, 아깝습니다. 참 잘 친 공이 지금 계속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선택을 했고 또 과감하게 공략을 했었던 사카야쿠인데 득점되지 않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김상하 선수. 저런 루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35초라는 시간은 좀 적절하게 잘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고요.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막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은 없죠. 그렇죠. 굉장히 좀 여유 있습니다. 네. 아, 저렇게 당구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원래 그냥 김상하 선수 플레이 스타일 자체 그리고 성향 네. 자체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급하거나 조금 서두른 편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뒤쪽으로 보는 건가요? 아, 앞돌리기로 세워치기의 형태로 가는 그렇군요. 듯합니다.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방식을 선택했네요. 어떤 선수는 득점하면서도 보면 뭔가 약간 허둥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 시간에 쫓겨서 초코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부산스러운 듯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옆돌리기 대회전 시도. 자, 돌려냈어요. 짧게. 네. 좋습니다. 성공. 4대 2가 됐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을 짧은 방향으로 선택했고요. 득점이 두 이닝 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번 세트 들어서는 득점이 좀 귀합니다. 네. 직접 들어가네요. 두 선수의 스타일 이렇게 표정도 그러면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카야쿠는 이전에는 더 좀 약간 좀 부산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많이 좀 차분해졌네요. 네. 자, 이거 이제 뱅크샷 노리는데요. 대회전 뱅크샷. 이런 배치에서 굉장히 많이 길게 가는데 그러네요. 이러면 어렵죠. 아, 김상하 선수도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조금씩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차가 상당히 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기울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투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장으로 오! 아하. 앞에 공이 맞지 않으면서 네. 그대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뱅크를 시도했는데 자,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앞선 배치를 다시 보여주진 않겠지만 한 점짜리 노리는 것보다는 다시 보여주네요. 네. 한 점짜리를 치기도 사실 뭐 엄청 편한 공은 네. 없었어요. 저 일목적구랑 그 큐볼 위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좀 깔끔하게 돌려내긴 또 어려웠단 얘기군요. 자,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살짝 끌어놨는데 조금 짧아지는 각. 네, 네. 좋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편한 배치들을 받는 김상하 선수가 득점을 더 올리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근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거의 없네요. 그이 테이블 컨디션 자체가 조금씩 좀더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앞돌리기 짧게. 네, 좋습니다. 이게 짝수 세트는 김상하, 홀수 세트는 사카야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6대1로 앞서가는 김상하 선수입니다. 2세트를 따냈던 김상하, 1, 3세트를 가져갔던 사카야코. 자, 옆돌리기. 자, 오늘 옆돌리기 배치를 많이 봤습니다. 옆돌리기 배치를 성공할수록 또 옆돌리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좋아 보이죠? 득점 됐죠? 자, 또 옆돌리기. 계속해서 포션 플레이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가 옆돌리기를 부르는 배치. 이런 포지션 플레이가 나와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7대2로 앞서갑니다. 자, 요거 성공하면, 요거 흰볼 코너에 갖다 놓고 빨간 볼잘 맞아주면 또한 번. 자, 시원하게 득점. 네, 지금은 일단 득점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우, 자, 이거. 보시죠. 옆돌리기 득점이 됐는데 뭔가 좀 약간 시원하게 맞은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배치가 빨간 공만 조금 떨어졌어도 네. 충분히 좋았을 배치인데 아쉽게 빨간 공이 좀 쿠션 쪽으로 많이 붙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이거 여기서 아하, 키스에 박혔어요. 네. 그래도 아주 오랜만에 4연속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8대1로 앞서갑니다. 지금 분위기는 마지막 세트까지 갈것 같은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어요. 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되돌아오기로 되돌아오기네요. 네. 선택했습니다. 아, 놓쳤어요. 김상한 선수에게 어느 정도 좀 기회가 많이 지금 주어진 것 같아요. 집착하게 일단 이번 세트를 마무리하는 거에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간 볼 옆돌리기 시도합니다. 회전이 조금 살아있어야 괜찮죠? 성공. 네, 좋습니다.
9대2가 됐습니다. 두 점 남았습니다. 아, 빨간 공을 네. 일단 두껍게 쳐내면서 옆돌리기 라인을 아주 잘 맞춰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배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투뱅크? 투뱅크 샷으로 가네요. 아, 걸리지 못했습니다. 투뱅크를 놓쳤고요. 자, 두 점 남은 김상아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지금 배치는 좀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빨간 볼에 왼쪽 편을 쳐서 뒤로 돌려치기를 3쿠션 직접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키스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 네,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밀림의 양을 잘 억제시켰기 때문에 네. 되려 뒤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빠지는 경우를 잘 방지했고요.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살짝의 낮은 단점과 임팩트의 양 네. 아주 좋았어요. 뒤돌리기군요. 사이 공간이 있는데요. 득점 됐네요. 간신히 맞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4. 내 공을 먼저 빠져나오게끔 두께 설정하는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으로 맞고 아주 살짝 지나치게 됐습니다. 네.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차피 조금 지금은 거리가 먼 공이 섰기 때문에 노란 볼의 왼쪽 편을 거는 것도 좋고요. 노란 볼의 오른쪽을 회전량을 좀 억제시켜서 빗겨치기 치는 것도 좋습니다. 회전량 조절 잘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득점이 안 됐군요. 뒷 공간으로 빠지네요. 5점 차, 아직 점수 차는 그래도 김상아 선수 여유가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치는 뱅크샷의 형태를 바라보는 듯합니다. 네. 단장장으로 아주 미세하게 이것도 바깥으로 맞았네요. 네. 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사카야코 선수. 이거를 자세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네. 왼손 반대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 이거를 네. 그렇죠. 되나요? 힘이 됐습니다. 이번엔 넉넉합니다. 네. 반대손으로 살짝의 타격감을 주면서 각을 아주 잘 만들어냈죠. 별로 그렇게 크게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배치 좀 당점을 끌어서 뒤돌리기. 그렇죠. 네. 이거 교차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잘 빠졌어요. 이것도 되죠? 네.
심상치 않은데요. 쫓아가는 기세가 심상치 않은 사카야코. 마지막 세트 이제 9점짜리 세트로 가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추격을 해야 합니다. 뒤돌리기 직접 봤어요. 성공. 이렇게 되면 또 순식간에 쫓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좀 세트를 마무리 질 수 있었던 기회가 김상아 선수에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기다림이 계속되면 사카야코 선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추격을 하고 뭐 한두 번 잠그고만 갈 수 있으면 이번 세트를 사카야코가 마무리 질 수도 있어요.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여기서 교차 타이밍. 네. 아,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사카야코 선수가 이제 초구 공략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 세트 가려면 여기서 이제 김상아 선수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자, 빨간 볼의 오른쪽 옆돌리기. 더블 쿠션으로 더블 갔어요. 쿠션. 맞고 들어갔죠? 네, 지금은 옆돌리기보다는 더블 쿠션 선택을 했네요. 네. 사실 옆돌리기를 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 두꺼운 두께를 쳐야 하는 상황이었고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내공을 이렇게 뒤로 오게 하면서 한 바퀴를 가야 되니까 부담이 있었군요. 배팅력이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공 두 개가 다 붙어 있네요. 자, 오른쪽을 짧게 보는 거죠.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걸 풀어냅니다. 이걸 풀어냈어요. 가끔씩 이 난구에 가까운 배치들을 사카야코 선수가 멋지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사실 정말 높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빗겨치기인데 네. 옆돌리기인데 1, 2 목적구가 쿠션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난구풀이었어요. 자, 9-8 한 점 차. 이것까지 득점을 해내면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사카이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민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키스 빠졌고 와, 됐어요. 네, 득점 됐습니다. 9-9 동점. 자, 두 점 남았습니다. 꽤나 좀 함정이 있는 배치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있는 사카야코 선수. 다음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두께를 노란 볼 두께를 또 잘 써야 되는 그런 옆돌리기. 휘임이 많아졌어요. 이거 많이 길어지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 일목적과 워낙에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임팩트만 들어가도 휘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차라리 얇은 두께 치면서 안쪽으로 더블 쿠션을 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9-9 동점.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되는 김상아.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자, 밀고 들어가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아
속이 조금 타기 시작합니다. 두 점짜리 3뱅크 샷을 시도했는데 자,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이제 사카야코 선수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이거는 확률이 있죠. 회전 아, 조금 모자라요. 그래요. 사카야코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5세트로 가느냐 마느냐. 머리를 네 쥐어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화면이 바뀌지 않았지만 김상아 선수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원뱅크 넣어치기만큼은 꽤나 확률이 높았던 김상아 원뱅크 넣어치기 걸렸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아, 이 치열한 4세트 접전이 결국 마지막 5세트까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의 이 달인 두 선수가 저거 하나 뜨니까 이제 거기서 끝내버리는군요. 아, 굉장히 어려웠던 4세트였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김상아 선수를 웃게 만든 건 김상아 선수의 오늘 좋은 원뱅크 넣어치기가 마지막에 또 웃게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9대9에서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4세트를 따냈습니다. 김상아 이제 5세트 9점 경기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두 선수의 운명이 결정되겠습니다. 김상아 선수와 사카이 아야코의 대결. 이게 짝수 세트는 김상아, 홀수 세트는 사카이 아야코인데 마지막 5세트는 홀수잖아요. 5세트는 그냥 5세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5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